걸까요? 10번이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게 라는 뜻도 있고요. 참을성 있게 끈질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그시. 지그시. 맞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13번 문제요. 13번 문제. 된으로 시작하고요. 몹시 세게 때리는 매를 뜻합니다. 된방망이. 된방망이. 맞습니다. 몇 번 문제? 14번 문제요. 14번 문제. 미리는 열려 있고요. 마땅히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룸을 뜻하는 말. 뭘까요? 피미리? 피미리. 피미리? 아닙니다. 피미리는 없는 말이었고요. 정답은 8mm입니다. 8mm.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김각규 씨. 오늘 획득 상금 총 200만 원입니다. 왜 1번 안 푸시나 했어요. 1번 문제 다시 한번 보면요. 외로 시작하는 고유어. 뭘까요? 큰 소리를 지르는 일. 생각이 안 나는 거. 외침. 여기 올라와서 첫 번째 문제라서 더 생각이 안 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8번 문제. 큰 추세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뭔가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는 걸 뭐라고 하죠? 바람머리 한다고 그러죠. 바람머리였고요. 아, 근데 12번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깨달음과 같은 뜻입니다. 깨도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 것 같아요. 아, 네. 아쉽네요. 네. 김각규 씨. 몰입은 조금 하셨었는데. 네, 집중하려고 했는데. 네. 네. 생각이 안 났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래도 오늘 어떠셨어요? 도전을 해보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구들에게도, 이웃, 저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가 좋은데요? 어떤 자신감도 좀 찾을 수 있고요. 뭔가 또 새로운 또 시작을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사임당 화장품에서 국민건강 상품권을, 비상 아이비 차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착한 가격 부어 치킨에서 문화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삼체에서 문화 상품권을, 한국어교원 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천재교육 스토리텔링 해법수학에서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